장난 아니다. 일단은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갈치조림. 우럭으로 끓인 맑은 탕. 그리고 소고기, 표고버섯, 간장. 이 세 가지를 주어서 쌈을 싸먹는 장삼합이 있거든요. 요 세 가지를 준비를 해보려고요. 근데 나는 대충 요리해도 맛있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저렇게 하면은. 이별에서 육수를 내봅시다. 어떡하지? 기절. 네. 그렇게 하면 저런 기절해? 기절. 와우. 그냥 삶아버릴 건가 보다. 야, 이런 육수가 어딨냐 이거. 싸늘이 명곡이죠. 싸늘이 아, 이따 큰일인데 이거. 된다 몸이 막고도 된다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이거 목소리 트로트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최진희 선생님도 목소리 약간 걸걸하거든. 예전 노래들이 감성이 장난 아니야. 이 노래가 이렇게 나래랑 어울려. 오, 다 아래나? 여자들 많이 불러요, 노래. 나야, 나야, 나. 밤늦은 골목길, 왜 그보아도 젖은 그림자, 바람에 밀리고. 고추장? 양념장, 여러 가지 다 섞은 거죠. 파, 마늘, 고추. 와, 건우로? 건우로, 오, 저게 또. 다 했어. 아, 저 진짜 맛있겠다, 사과. 흔들지 마. 비껴라 이 몸께서. 뭐야, 벌써 왔어? 안 나온 거예요? 나보다 왔나 보네요. 성훈이 아니야? 진말이나? 갑자기? 어?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어서 오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전국으로 탑직으로 다니고 있는 송가인이어랑 첫 예능을 나갔는데 거기서 언니랑 만나가지고 149, 153. 또 언니가 못 보고 저는 진덕을 해서 서로 또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요리 해줄 테니까 나랩바 한번 놀러와 했더니 나랩바 와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야 늦게나마 그래도 약속을 지키게 됐죠. 와, 집 좋다. 아유, 아니야. 와, 닭살도다. 우와. 연예인 집이다. 연예인 집은 아이고. 연예인 집이다. 연예인 집은 무슨. 언니, 뭐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별거 안 했어, 알잖아. 아우, 대박. 그냥 소소하게 차렸어, 소소하게. 대박. 그냥 소소하게 차렸어, 소소하게. 우럭으로 했어. 와, 언니 진짜 대박이다. 언니한테 장가오는 남자는 땡땡 왔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해,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진국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희 같은 사람이 진국인데.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 남자들이. 됐어, 참. 일단은 김치 좀 내가 할게. 우리 할머니 집 김치 또 꺼내야지. 아, 언니 왜 이렇게 술이 많아요? 맨날 술만 먹고 못 참. 잠깐만. 우와, 비파다, 비파.
비빠 있지? 아. 너 비빠 알지? 언니 비빠 어렸을 때 엄청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서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서울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바로 따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언니 제가 쌀 보내드릴게요. 저 아빠 농사지시거든요. 아, 농사지요? 네. 그래서 저희 쌀이 항상 있어서. 착하다. 정이 맞네. 깨치면 안 되는데. 아, 또 근데 준다 그러는데 또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렇지. 또 그것이 또 정이 아니지. 네, 그렇죠. 나도 우리 집도 그 통인데 빨간색 통. 그럼 엄마들은 다 이거야. 네. 그 언니 어머니가 그거 이거 보내주시죠. 김치 같은 거. 응. 할머니랑. 진짜 감사합니다. 집에도 잘 못 가는 것 같아갖고 전라도에서 먹는 거 좀 준비를 해봤어. 아, 맛있겠다. 언니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이고, 아니야. 언니는. 별거 아니야. 아이고, 이제 여기 남자만 들어오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계속해라. 정말. 남자 들어오면 언니 지금 잠을 쓰러 제가 밖에 잠가드릴게요. 아이고, 저 자동이야. 아, 제 제일 친한 친구, 그 친구도 목포고 막 고등학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밥 차려주고 지금 언니가 지금 또 처음으로 밥 차려주고. 세상에. 그거 옛날에 그거 오디션 할 때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한테 밥 차려달라고 밥 먹고 그랬거든요? 잘했다. 근데 이제 내가 언니한테 또 힘든데 밥을 얻어먹는. 아니야. 아. 언니 혹시 이거 갈치 속죠? 갈치 창젓? 아, 그치 그치 창젓이지. 갈치 창젓. 와 언니 이거. 오 갈치 창젓.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자기 입맛 볶아. 그렇지. 여기다가 청양고추 썰고 깨치고 참기름 닦아고.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여기다가 싸가지고 이거 장흥 가니까 이렇게 먹더라고. 또 장흥 삼합을. 아, 저거 진짜 맛있는데 삼합. 와. 아, 저거 진짜 아, 맛있어. 아, 서울에 맛있다. 저거 하는 데가 잘 없어. 진짜 한번 먹어봤네. 와. 야, 진도에서는 야, 진도께보다 너가 더 유명하더라. 야. 의문의 일패. 야, 집에서 밥 아예 안 해 먹겠네.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요즘에 아예 못 해 먹고. 또. 시간 있으면 그냥 막 간단한 거 있잖아요. 아, 김밥. 아니 아예 집에 뭐가 없으니까 그 막 컵밥이나 아이고. 그런 거. 인스턴트 그 죽 이런 거. 맛있다. 와. 언니도 그럼 진짜 잠만 자고 나가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그러니까 언니. 진짜 서울 살이 힘들지 언니? 힘들지. 야, 그래도 너도 꽤 올라온 지 꽤 됐잖아. 그쵸? 대학교 졸업하고. 언니 진짜 고생했어요. 아 이거 차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거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부탁한 것도 있는데. 부탁? 뭘? 이 정도 차려줘야지. 노래. 설마. 송가인한테 노래를 배운다고? 네. 올해는 수원 사업이야. 첫째 앨범 내고 싶은 거. 진짜로? 아, 진짜로? 앨범 욕심. 그래도 내가 무지개 모임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아, 거의 다 먹었지? 네. 디저트. 디저트도 있어요? 아유. 코스지, 코스. 나래야. 와. 괜히 나래빵 아니었구만. 아유, 아니요. 저 그냥 무명 시절에 상상해봤었거든요. 무슨 상상? 나도 막 이제 나중에 이렇게 유명해지면 언니네 집에 저렇게 초대해서 갈 수 있을까 봐. 밤에 술 먹으면 와 우리 진짜 잘 맞겠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낮에 만났어. 어? 이거 진짜 꿈이야 생시야. 생시야 생시. 저 뭐하고? 좋아하다. 크림치즈. 아. 언니 그럼 손님들 오면 맨날 이렇게 차려줘요? 응. 재밌잖아 그냥. 아. 저 진짜 우아가 진짜 맛있는데. 아. 먹어봐. 언니. 아니 여기 무슨 그. 호텔 막 그런 거 느낌인데 지금?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무슨 호텔 느낌. 와 진짜 언니 대박이다. 이건 어떻게 알았어요 언니? 응? 어디 술집 가니까 이렇게 나쁘더라고.
뭐 술집, 뽀뽀집밥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내가 무슨 술 마시러 가는 줄 다 그냥 어? 요즘에 와. 뭐가 유행인지. 그렇지. 아, 되게 맛있게 먹는다. 되게 오늘 꽃발띠 꽃사 이거 진짜예요? 되게 오늘 꽃발띠 꽃사 이거 진짜예요? 아 까칠하게 꽃발이야. 귀엽다. 나만 그런다고? 얘 너도 여기서 설거지 해봐. 똑같이 할 거야? 아이고 장애 좀 부탁해요.